고려대학교 일어인문학과 21학번 그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게 된 21학번 박윤미입니다. 유승원이라고 합니다. 승원이가 약간 가장 친한, 일단 가장 친한 친구라서 부른 것 같기도 하고, 뭐 이 친구들이 다 운이 좋게도 이제 대학교를 4명 다 가게 되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재수나 반수를 결심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 데려오기가 좀 그래서. 저는 좀 억울한 게 여기 있는데요. 제가 라섹 수술을 해서 핸드폰이 안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신청이 돼 있었더라고요. 뭐 이 친구들 워낙 친분도 두껍고 해가지고 오늘 추억을 좀 만들고 싶어서 같이 나왔습니다.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고,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아,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이대로 포기하긴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때부터 조금씩 막 서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, 야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래?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. 재민이랑 같이 손을 꼭 잡고 일본에 가게 됩니다. 귀국을 하기 전에 둘이 엄청 막 울면서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라는 얘기를 했었어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. 승원이가 약간 수학 엄청 못해요. 약간 문과 중에서 못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래도 입구하니까 승원이 같은 수학학원 다녀서 옆에서 수학을 좀 가르쳐줬죠. 그래서 승원이는 그래서 수능에서도 수학 괜찮은 성적을 받았어요.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저랑 찬영이만 둘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저가 그때도 그 수학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찬영이가 너 정도로 공부하면 너 수학은 거의 무조건 잘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해준 게 제가 최종적으로 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. 그게 가장 그리고 네, 고맙고 친구한테. 맨날 같이 했던 일을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,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같이 하지 못하게 됐을 때가 가장 미안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가장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막상 가장 힘들어할 고3 시기에 제가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. 반이 복도 끝과 끝이라서 서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. 그래서 힘들 때마다 바로 옆에 있어주지 못한 점이 미안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대학 입시가 가장 나중에 나왔어요, 수시로서는.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걔네들이 합격하고도 제대로 제가 축하해주지 못한 점이 그게 가장 미안한 것 같아요. 저 자신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게 저 이제 그 마지막 정시 공부 때 다른 애들은 조금 이렇게 해이해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아침 8시에 가서 밤 1시까지 이렇게 쭉 했거든요. 근데 승원이가 고1 때를 보면은 진짜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뭐 재능 충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 충이어가지고.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많이 놀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저는 그 점이 스스로한테 정말 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누구보다 오래 앉아있고 또 밥 먹을 시간에 남아서 공부하고. 아니야 고1 때는 그랬어. 고2 때는 좀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고1 때는 막 저도 밥 안 먹고 공부하고 있으면 같이 안 먹고 막 공부하고 그랬어. 서로 눈치 보면서. 저희가 그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진짜 꼭 같은 학교 가가지고 같이 캠퍼스 생활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긴 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아, 네 당연하죠. 후회 없는 3년을 보냈다고 서로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대학교에 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, 그 제가 그 뭐 이제 대학 발표 같은 거를 다 거의 다 친구들 앞에서 이제 집 놀러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뭐 예비번호를 받든 제가 뭐 불합격을 받든 그냥 그 같이 좋아해주고 다 될 거라는 식으로 말해준 게 저한테 큰 이제 뭐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같이 공유하고. 저희가 얘네 집에 다 같이 있을 때 갑자기 고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. 저희가 다 같이 받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승훈 씨 샤워 중이었는데
저희가 핸드폰 다시 받아서 막 문 열고 탁 해가지고 야 뭐야 이거? 이렇게 했는데 막 받고 막. 아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건데 이거 막 교환학생을 같이 가고 싶었어요. 이거는 정말 이번 고려대에서 이뤄보고 싶습니다. 은미랑 같이 대학교 과장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즐거운 순간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사진을 남기고 싶습니다. 촬영 끝나고 오늘 그 국내 여행이라도 어떻게 할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계획 세우기로 해서 다이어트. 아 다이어트도 해야죠. 저희가 벌크업. 아침마다 나와서 운동하고 있어요. 정말 다 같이.